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영화로도 나왔던 게임인데요. 먼저 사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사양이 윈도우 10, 그리고 인텔 i5 프로세서 라이젠 3 1200입니다. 메모리는 8기가입니다. 그리고 하드가 용량을 매우 크게 차지하는데요. 126기가고요. 다이렉트X는 12 버전이고요. 그래픽카드는 GTX 960, 그리고 AMD R9290X입니다. 자, 이 사양에서는 30프레임과 720p 해상도를 지원하고요. 추천 사양은 윈도우 10, 인텔 i7 4470, 그리고 AMD 라이젠 5 1500X입니다. 메모리는 16기가고요. 동일한 하드 용량은 126기가입니다. 그리고 12 다이렉트 버전이고요. 그리고 권장은 1060 그래픽카드 6기가입니다. 그리고 AMD RX 570 4기가입니다. 1080p의 30프레임 하이 세팅입니다. 자, 이렇게 사양을 빠르게 알아봤고요. 언차티드의 리뷰도 전해볼까 합니다. 자, 이름에서 뜻하듯 컬렉션은 언차티드 시리즈의 묶음입니다. 자, 이 게임은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자, 모험심을 발휘하는 게임이고요. 3인칭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그래픽과 액션, 여러분들이 인디아나 존스 그리고 툼레이더 같은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좋은 게임이 될 것입니다. 자, 주인공은 말 그대로 보물 사냥꾼입니다. 형제가 같이 서로 돕고요. 주변에 다양한 NPC도 만나고 모험을 떠나고 수수께끼를 풀어야 합니다. 자, 이 게임은 플스 독점작이었는데요. 자, 이제 소니 게임들이 PC로 대거 이식 중입니다. 그래서 콘솔 독점의 의미는 점점 사라져서 아쉽습니다. 다이렉트 11을 사용해서 PC 그래픽으로 한 단계 궁극적으로 그래픽을 더욱 올렸습니다. 4K 그리고 8K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신 하드웨어가 높아야 됩니다. 이미 소니 독점 게임은 호라이즌 제로던 스파이더맨이 출시되었습니다. 컬렉션에는 두 게임 모두 작년이 PS5 리마스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잠금 해제된 프레임 속도 향상, 4K 해상도, 더 빠른 입력 시간 및 콘솔이 다중 모드를 의미합니다. 자, PC에서 이는 4K 이상의 해상도, 울트라 와이드 종횡비, 게임 고유의 TAA 솔루션의 AMD EFSR 2.0 또는 엔비디아의 DLSS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한 다양한 그래픽 옵션을 제공합니다. PS5 버전에 비해 이 점은 PS4 및 PS5 버전이 약한 단점을 해결하는 그림자의 작은 향상을 포함합니다. 더 부드러운 깃털 가장 엣지 테두리 가장자리와 함께 고해상도 맵을 지원합니다. 확실히 큰 향상은 아니나 특정 장면에서 일부 그림자 엘리어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따라 성능의 중간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PS4 그리고 PS4 프로에 비해 지오메트리에 대한 세부 수준을 향상시켜 PS5 업그레이드에 가깝게 만들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버그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PC와 그래픽 설정의 PS5의 비교를 알아보죠. 텍스처 필터링 라인은 거의 정확하게 높고요. 앰비언트 어큘레이션은 울트라에 가장 가깝고 하이 설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사율은 또한 1%의 성능 비용으로 하이와 울트라 간에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만 PS5에서는 확실히 높음으로 표시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모든 화면 공간 반사를 완전히 끄는 로우 설정에서 발생하여 주변 환경의 가장 큰 향상을 제공합니다. 8% 게임은 SSR을 표면 재료별로 켜거나 끌수 있도록 허용하며
울트라에서도 큐브 맵 반사만 사용하는 많은 물풀이 있다는 점에 유의합시다. 텍스처는 플레이스테이션 5의 울트라와 놀랍지 않게 일치합니다. 자, 이는 VRAM의 더 높은 비트맵을 할당하여 더 높은 품질이 더 멀리 사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하위와 동일합니다. RTX 2070과 같은 8기가급 카드에서는 해상도가 1440p 이상일 때 제한을 초과하게 됩니다. 자, PS5에 대한 최종 설정은요. 텍스트 울트라. 자, 모델 품질 고급 이상, 그림자 높음, 앰비언트 오큘루전은 높음, 반사는 높음, 이방성 필터링 높음. 자, 참고로 현재 PC 빌드의 불일치는 세부 수준이 PC 최대값보다 낮고 개체별 모션 블러가 현재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PC와 PS5의 성능을 알아봤고요. 자, 이제 리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적절한 HDR이 없고요. 프레임 속도를 30프레임 이상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뛰어난 컬렉션 게임은 PS5 버전에 비해 약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솔에 최적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싱글 플레이 게임이고요. 올 멀티 플레이 기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스코어 점수는 88점이고요. 네, 높은 점수고 호의적인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플스 독점 게임 중 하나였던 이 언차티드가 PC로 발매되어 매우 기쁩니다. 게이머들에게 좋은 소식이고요. 자, 이 게임이 PC5로 출시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컬렉션은 6년 된 언차티드 4를 약간의 시각적 수정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크게 향상되었고요. 그 이후로 PC 게임은 언차티드가 아직 플랫폼에 얻는 마지막 PS IP 독점 게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언차티드가 마침내 PC에 상륙되길 고대해 왔습니다. 1년 내내 몇 가지 잘못된 출시 날짜 소문이 퍼졌고 언차티드의 PC 발표 이후에 갓 오브 와 마블러스 스파이더맨 발표와 출시가 발표되었고 리겐더리 어브 컬렉션이 마침내 출시되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게임은 비평가들이 찬사를 받은 언차티드 4 그리고 더 로스트 독립된 확장팩을 하나의 패키지로 담은 작품입니다. 너티독이 유명한 액션 어드벤처 시리즈는 3인칭 슈팅과 스릴 넘치는 플랫폼 그리고 환경적 퍼즐 해결을 결합하는 동시에 잘 정의된 캐릭터와 영화 수준의 시네마틱 매력적인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공과 그의 동료들이 캐릭터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게임을 접하는 PC 게이머들은 이전 시리즈에 대해서 먼저 플레이해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언차티드 4와 그 DLC를 PC로 이식하는 것은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의심했지만 루머로 플랫폼은 특히 이전 게임을 놓치고 있는 일부 게이머는 시리즈로 플레이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차티드 프랜차이즈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인 경우에도 PC 플레이어는 시리즈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레거시 컬렉션에 참여해 플레이어가 기대한 뛰어난 작품성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너티독에서 할리 아발이 전설적인 해적 보물을 찾기 위한 주인공이 모험은 언차티드 3 이후 몇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종종 완전히 선형적인 속편이 아니라 시리즈를 매우 재미있게 정의합니다.
처음부터 이 게임의 주인공이 여정을 플레이한 사람에게는 매우 달콤하고 즐거운 컬렉션 게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게임의 주요 플롯과 스토리 흐름은 시리즈에 익숙한 사람처럼 새로운 플레이어에게 흥미롭고 감성적이며 많은 게임 회사에 많은 돈을 벌게 해준 타이틀입니다. PC용 언차티드 컬렉션은 올해 초 PS5용으로 출시된 게임과 매우 흡사합니다. 즉, 2016년 언차티드 4, The Thief End와 함께 제공되는 DLC 향상된 판입니다. 물론 당연하지만 콘솔에서 PC로의 이식은 Legacy of Thieves가 새로운 재미를 제공합니다. 성능에도 PC판은 제한이 없고 새로운 재미로 이미 인상적인 PS5 버전보다 게임을 개선했습니다. 출시 전에 이 프로젝트에 지원 스튜디오 아이언 갤럭시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PC 유저들로부터 약간의 주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주변에 있었던 PC 게이머라면 아이언 갤럭시가 주도한 비참한 배트맨 아칸 시티 나이트 PC 포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언차티드의 경우가 아닙니다. 사실 아이언 갤럭시는 닉시스 바로 옆에 이 항목과 함께 현재 업계 최고의 포팅 및 지원 스튜디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언차티드 리거시 오브 디브스 컬렉션은 PC에서 이제 드디어 실행됩니다. 자,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게임이 도착했습니다. 자, 독점 게임을 이렇게 PC로 계속 나오면 전 팬들은 좋아하고 개발자들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PC로 즐길 수 있는 특징은 AMD FSR 그리고 엔비디아 DLSS 추가 성능 향상입니다. 자, God of War도 굉장히 PC로 잘 이식이 되었고요. 업데이트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C판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구매해서 즐겨보세요.